네, 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M2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M2M은 이제 M2M 기술에 뭔가 원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하나로 통합된 느낌을 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거는 2012년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IT 분야 기술사들은 또는 기술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겠죠. 1M2M은 원 머신 투 머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물통신 분야의 한줄 요약하면 사물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 협력체입니다. 7개의 SDO 표준 개발 단체들이 함께 표준화한 공통 플랫폼이면서 표준 단체 자체를 1M2M이라고 합니다. 1M2M은 2012년 7월 25일 날 미국 시애틀에서 1M2M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1M2M이 이때 이제 창설이 된 거죠. 국제적으로 사물 인터넷 제품 호환을 위해서 공통 표준 기술 개발을 목표로 결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대충 이제 의미가 파악됐죠, 그죠? 주로 이제 주요 분야가 원격 관리, 건강 관리나 스마트 그리드, 텔레매틱스, 홈 오토메이션과 같은 분야가 주요 협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 참여 기관에서는 이제 TTA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대표 기업들은 뭐 많습니다만 LG전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 SK텔레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과연 1M2M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종래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각그 도메인별로 스마트홈이면 스마트홈 플랫폼이 따로 있고 스마트카면 스마트카 플랫폼, 각 도메인별로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호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개발 생산성이 낮아지고 중복 개발이 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M2M 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1M2M 표준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이러한 도메인을 얹으면 된다는 거죠. 개발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펙을 여기다 다 공통 표준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게 1M2M의 툽입니다. 그러면 1M2M의 그 워킹 그룹을 보면 총 워킹 그룹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킹 그룹 1번은 요구사항을 주로 다루는 그룹이고요. 워킹그룹 2번은 아키텍처 쪽이에요. 3번은 프로토콜 쪽이고요. 4번은 보안 쪽입니다. 5번은 장치 관리와 추상화 쪽이고, 역시나 M2M의 가장 빛나는 영역인 시멘틱 그룹까지도 워킹그룹 5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워킹그룹이 5개로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워킹그룹 1번은 요구사항, 아키텍처, 프로토콜, 보안, 5번에 장치관리 추상화 및 시멘틱 그룹, 여기까지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워킹 그룹들이 어떻게 표준 기술 규격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느냐? 워킹 그룹 1번에서는 두 개의 표준 기술 규격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킹 그룹 2번에서는 아키텍처 쪽인데, 역시나 아키텍처 TS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넘버링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부분들이 나머지 기술 규격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워킹그룹 3번은 프로토콜 쪽인데 프로토콜은 총 4개인데 코어, COAP, HTTP, MQTT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OAP나 MQTT는 따로 1교시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물 인터넷 IoT의 웹 기반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경량의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MQTT는 IBM에서 개발한 그 메시지 큐와 관계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이것도 1M2M의 하부 오브젝트라고 보면 돼. 원래는 하부가 아니에요. 원래는 얘들이 따로 이건 IBM에서 오래전에 만든 거고 이거는 따로 표준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1M2M에 합류가 된 거죠. 1M2M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하부의 오브젝트다.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보안은 한계고요.
그 다음에 장치관리 및 추상화 쪽에 이두 개는 장치관리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상화 및 시멘틱 쪽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표준 기술 규격 쪽이고요. 장치관리 쪽에 특히 이제 OMA가 관리하는 오퍼모바일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OMA 단체에서 하는 그 장치관리는 크게 보면 OMA는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인 DM과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M2M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표준 기술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M2M에 합류가 된 거고, 시험에 라이트웨이트 M2M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요 부분도 이제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1M2M에 예속되어 있는 하부 오브젝트라는 점. 그 다음에, 저기 퀄컴에서 그 우리 이제 카페에 질문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꿀떡부터 케어다 올린 내용 중에, 네, 퀄컴에서 나온 그올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퀄컴에서 나온 이제 P2P 기술인데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기술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밴드 종속적인 기술이라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표준이 있고, 표준이 총 11개가 지금 나열되어 있다. 요 정도 스펙만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M2M의 아키텍처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M2M의 도대체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키텍처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커먼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가능한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센서들이 있는 디바이스 영역입니다. 디바이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총 그러면 레이어가 4개죠. 그 레이어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 공통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디바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 용어만 들어보면 무엇을 하는 일인가는 금방 알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주로 화물 추적이나 원격 전력, 원격 측정과 같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서비스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할 때 표준 그 공통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API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게 공통 서비스 영역에서 만든다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이때는 뭐 디바이스 관리와 보안,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표준 레이어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은 지급이나 블루투스, LTE와 같은 이런 기존에 알려져 있는 표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거고, 디바이스 영역은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초소형 저전력 구조의 어떤 장치들을 디바이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펙들이나 이러한 1M2M에 대한 표준 내용들은 결국은 이 여기에 지금 다 나열되어 있어요. 1M2M 서비스 플랫폼 표준 해설서라고 해서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표준단체, 참여하고 있는 표준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TTA에서, 이런 해설서를 계속, 새로운 게 릴리즈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가장 최근 보는 이제, 14년 10월 30일에 만든 게 되겠습니다. 요걸 시간 있을 때좀 참조하시고요. 없으시면, 꿀딱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